씨는 최근 아주 사랑받은 육룡이 나르샤의 길태미. 길태미. 여자들도 아주 화려한 화장을 했었어요. 그거 때문에 광고 많이 들어왔죠. 근데 뭐 다 거절했다고. 예, 뭐 색조 화장도 들어왔었고. 색조. 아. 아웃도어. 보험. 길태미하고 아웃도어가 무슨 상관? 길태미 분장하고 있다가 분장 지우고 아웃도어 입고 나가는 거야. 말이 되네. 말이 돼. 아, 내가 길태미인데 밖에 나가면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. 그리고 또 뭐. 찍었어요?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배우가 CF를 하는 게 당연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. 꼭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죠. 네, 그래서 그게 확신이 없었네. 아니 근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는데. 예, 그거랑 뭐 가전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길태미랑 길선미 동시 등장. 해서 대박 세일 막 할로.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거절해서 회사에도 미안해서 그러면 자막을 넣어줘라. 그쪽에다가 본 뭐 모델의 수익률은 전에 기부하였습니다. 기부할 생각으로 이제 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아, 이번 CF가 안 그래도 대박 세일하면 세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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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정신 너무 없을 것 같다고. 그 말까지 들어. 네. 인격자라니까. 아, 아주 예, 자기 생각이 확실히 있고 자기 고집이 확실해요. 자기 철학이. 인격자예요. 최고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고요. 후배지만 사랑하는 후배입니다. 계획대로 안 되셨죠 지금?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 있었어요. 미안하다 진짜.